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서귀포시 성읍리에 위치한 영주산에 왔습니다.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예, 오늘 좀 갔다 올라고 막 그래서 답답하니까 한번 싹 둘러봅시다. 다리 쫙 펼쳐졌잖아요. 와, 멋지다 이거. 와, 나무. 나무도 많네. 아, 안녕하십니까. 아, 우리 예전에 영주산 한번 와본 것 같은데, 영상으로. 내일 비 오기 전에 한번 또 왔는데, 와, 뭔가 조금 이, 비 오기 전에 오는 것도 정말 멋있네요. 이 구름도 멋있고, 예, 참 멋있고, 여기 보니까 안개 쫙 낀 것 같고 해서, 저기 보시면은 저 성산일출봉 보이시죠? 와, 예, 멋지게 이렇게 쫙 있네. 이렇게 쭉. 마트 가서 비빔밥 해 먹으려고 예, 한 두 개 사왔습니다. 어머니랑 같이 한번 비빔밥 먹어봅시다. 먹어봅시다. 집에 가지. 맛있다. 아, 맛있어. 아. 비빔밥은 언제 먹어도 맛있다. 이 아침만 들어가시면 더 맛있다. 와, 진짜 비빔밥도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네. 와, 막 바람이 막 엄청 세다. 근데 비 온 데는 너 오늘 밤부터 비 온다 그랬지? 응. 여기 받쳐서 세. 여기 받쳐서.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봤잖아요.
어마어마하게 온다고 하던데. 아. 비가 와야 전국의 불난들이 다 꺼지고 불은 왜 막 나고 나가지고 재민들 진짜 맛있다. 고기 안 들어가고 딱 아침에 들어가는 더 맛있네.